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자연식물식 토마토 파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 봤는데요. 토마토 큰 거에다가 파내고 이렇게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렇게 넣고 오븐에 20분, 180도에 20분 구웠습니다. 각종 채소를 넣고 그냥 양념하지 않고 버무려서 넣고요. 이렇게 구우니까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각종 샐러드 채소도 준비했습니다. 아보카도도 준비했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샐러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예요. 아보카도랑 양파랑 같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파이 먹어볼게요. 이것은 감자입니다. 썰어서 양식처럼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면이 이렇습니다.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구마 파이를 먹어볼게요.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파이는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단호박 파이 남았습니다. 샐러드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단호박 파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마토 파이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